오싱 작업전에 이렇게 기본적인 색칠들 다 해놓는 게 나아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 그러니까요. 무광 클리어까지 해놓고 무광 한번 싹 네. 뿌리고 그 다음에 오싱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광 클리어를 안 뿌려놔버리면 네. 오싱할 때 같이 다 닦여 나가버리니까 맞아요. 몇 번 당해보고 나니까 귀찮더라도 그러니까 오싱이나 웨더링 작업은 무광 클리어 항상 하고 나면 클리어 코팅 해주고 하고 나면 클리어 코팅 해주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습관을 들여놓으신 게 나을 겁니다. 바퀴도 해주셔야 돼요. 바퀴랑 하체, 그다음 내부 안쪽에 프레임까지. 다. 지금 프레임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예예예. 예. 이렇게만 있잖아요. 안쪽은 그쪽은 네. 막 지저분하잖아요. 거기. 네. 안쪽은 막 차덕차덕 막 발라도요. 좀 진하게 해서 해줘야 된다 이거죠. 그렇죠. 그냥 붓으로 콱콱 찍듯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예. 아, 거기는 어차피 오히려 그 스프링 부분이 가장 지저분하니까. 그렇죠. 거기 막 흙먼지 같은 거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네. 그런 데는 그냥 팍팍 하시면 사실 안 드러내도 되겠네요. 이런 네. 부분하고 여기 난간하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아래쪽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. 아래쪽은 진짜 지저분하게. 예. 이런 쪽 엄청 지저분하게 말이잖아요. 좋습니다. 저기 까만 상자 옆에요. 여기. 그 레드 파티. 너무 계속하면 물로 흥건해지니까 마른 거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딴 데 해놓고 또 돌려가지고 얘 마르고 있을 때 또 바퀴 또 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잖아요. 그렇죠. 옆에. 그럼 유화는 한 번에 바로 안 마르거든요. 이게. 발라놓고 막 한 일주일 이상 건조시키기도 해요. 이거. 그럼 색깔이 더 훨씬 차분해지니까.